안녕하세요. 예전에 마트 갔다가 실곤약이 있길래 한번 사봤어요. 유통기한도 되게 길어서 언젠간 먹지 않을까? 이러면서 사놨던 건데, 이게 칼로리도 아시다시피 곤약이라서 굉장히 낮아요. 이거 다 먹어도 24칼로리밖에 안 해서 오늘은 이걸로 비빔국수? 아니면은 약간 쫄면? 이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양념장을 만들어 줄 건데, 저는 원래 이런 쫄면이나 국수에 설탕이 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설탕보다 스테비아를 쓰려고요. 이것도 0칼로리예요. 여기 반 숟가락만 넣을게요. 일단 곤약이 칼로리가 얼마 안 되니까 고추장은 일반 고추장을 사용할게요. 참기름도 지금 양념장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정작 저희 집 야채가 상추랑 양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있는 것만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볶음밥이라서 약간 그 야채 식감도 좀 느껴져야 되는데 너무 잘게 갈린 것 같아요.
저의 눈바디입니다. 지금 헐렁한 옷을 입어서 네, 그렇습니다. 안녕. 홈테는 이렇게 전신은 해줄 때마다 맨날 해주고 있고요. 전신이랑 상체 또는 정신 전신이랑 하체 이런 식으로 상체랑 하체는 번갈아 하면서 해주는 편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전신이랑 하체를 했고요. 다음에 할 때는 전신이랑 상체. 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 편입니다. 그럼 저는 얼른 씻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